자, KB 차차차와 함께 내 차고 서비스 한번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부장님도 차량이 있으시죠? 네. 아, 있으시죠? 네. 네. 주로 어떻게 중고차 사시는 편이에요? 아니면 새 차를 사시는 편입니까? 이게 성향에 따라 좀 다르더라고요. 네, 저는 뭐 자주 바꾸지 않아서 새 차 사가지고 오래 탑니다. 저 이제 한참 거의 이제 중고차를 네. 정말 자주 바꿨거든요. 네네. 아, 근데 이 중고차는 정말 중고차만의 매력이 좀 있습니다. 한번 중고차를 또 빠지면 네. 네, 새 차 사기가 너무 아까워요. 주변에 그런 친구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자주 좀 바꿨었는데 요즘 이제 그렇게 좀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만 하여튼 KB 차차차와 함께 여러분 뭐 차량 관리부터 또 차량 매도 매수 뭐 이런 것들도 한번 같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9월 10일 금요일 저녁 순서 오늘 장 마감 상황은 유한타 증권의 박현상 차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박현상 차장님. 박현상 차장님은 오늘 장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쉬웠죠. 비슷합니까? 네. 네. 어떻게 됐길래 아쉬운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일단은 네. 금요일 날 매주 오니까 네. 금요일 치고 3주 연속 금요일 풀었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 계산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뭐 올랐다 빠졌다 특히 금요일 날 많이 빠진 날이 많았는데 네. 금요일 날이 3주 연속 오르는 건 진짜 오랜만인 것 같고요. 대신에 월화수목이 빠졌으니까 그건 좀 안타깝긴 한데 일단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이게 부장님도 아쉽다 말씀하신 이유는 저희 직원들끼리는 알아요. 왜냐하면은 어제까지 너무 과하게 빠졌고 반등이 나올 때는 화끈하게 나와야 됩니다. 화끈하다는 표현이 제 기준에는 지수 기준 한 50포인트 이상 네.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라든지 시가총액 상위주 센터에서 2%대 이상 강하게 올라와야 시장의 온기가 그 다음 주에도 퍼지게 되고요. 네. 그러면 시장 참여자들이 아 대형주가 돌렸으니 내가 이런 쪽도 매매를 해봐야 되겠다. 오늘 최근에 개인 수급이 그만큼 강력하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오늘 아침에는 살짝 밀렸다가 물론 오후 한 저기 오전 한 10시 반 11시부터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이 정도 반등을 가지고 시장이 바닥을 찍었다라고 논하기에는 조금은 반등의 힘이 약한 거가 맞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특히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금요일까지가 저희가 영업일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 주에도 추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험적으로 추석 전에는 조금 좋았던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좀 다음 주에 안 좋더라도 오늘은 좀 강하게 올랐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네. 이게 뜨뜻미지근하게 끝나가지고 그게 그렇죠. 조금 예, 좀 아쉽죠. 그냥 마음이 그냥 뭐 좀 뭐라고 표현할까요? 아주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맞습니다. 것도 아니고 예, 예. 찝찝한 추석 전에 참고로 추석 전 일주일이 지난 10년간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0.6%라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이제 심리 작용이 오는 거겠죠. 네. 아, 추석 전에가 이렇게 썩 좋지는 않군요. 일반적으로는. 자, 근데 오늘 지금 뭐 채팅창에도 글이 올라오는데 에코프로 BM이 또 엄청 올랐습니까? 네, 에코프로 BM 먼저 말씀드릴게요. 오늘 10% 이상 올라서 끝났고요. 10%? 네, 어제가 이제 좀 윗꼬리가 아쉬웠던 하루였죠. 그러니까는 잠깐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SK 이노베이션 향으로 그 3년 동안 수주가 10조짜리가 나온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계약이죠. 예. 그러니까 시가총액 7조짜리가 10조 수주가 나왔는데 3년치다. 그건 또 나올 것 같다는 거죠. SAI 쪽으로 나올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어제는 좀 조용했었는데 어제는 이제 떴다가 쭉 밀렸는데 솔직히 만약 수주 금액 기준으로는 이게 상한가 쳐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큰 금액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제 미래를 미리 반영한 주가의 특성상 네.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시장에 반영할지 좀 어제 윗꼬리로 봤을 때는 솔직히 이제 조금 끝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윗꼬리가 강했던 상황인데 오늘 증권사 한 세 군데에서 목표 주가를 강력하게 상향을 시켰어요. 50만 원 이상으로. 그 이유 자체가 이제 대부분 수주가 앞으로 더 남았다라는 부분일 거고 또 오늘 뉴스 잠깐 오후에 보면은 그 이제 에코프로 측에서 에코프로 BM 측에서는 10월 중에 해외 어떤 곳에 부지 선정을 할지 증설 계획을 내놓겠다라는까지도 구체적으로 오후에 뉴스가 나온 거기 때문에 네. 10월 중에 좀 그게 또 나오겠죠. 그래서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에코프로 BM 가지고 계신 제 투자자분이 한 분 있어요. 네. 전화가 오셔가지고 요즘 왜 이렇게 좋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만 좋습니다 그랬어요. 왜냐면 2차전지를 워낙 오리엔트 돼가지고 작년부터 매매를 해오셨던 그 분인데 그분이 네. 그러니까는 엄청 이게 드셨겠네. 엄청 많이 드셨습니다. 예, 엄청 많이. 아, 에코프로 HN도
분할 전에도 다 갖고 있었으니까 그거 다 들고 있으니까는 아. 엄청 수익이 많이 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맨날 저한테 전화 오셔서 여쭤보시는 거는 그거였어요. 이제 시장 분위기를 항상 물어보시는 거. 매매 네. 직접 하시는데 일단 바닥은 찍은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거 더 좋아지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아 사장님만 그런 거고요. 제가 네. 다른 분들 힘듭니다. 빨리 반등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웃으면서 끝나긴 했는데 일단 그만큼 시장 자체가 온도차가 엄청나게 극명하게 갈려요. 네. 갈리는 상황이고 일단 오늘 이제 거래소 기준으로 11포인트 올라서 3,125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3포인트 올라서 1,037포인트에 마감이 됐고요. 네. 수급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5,173억을 매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기관은 다행히 좀 매수를 한 상황이긴 한데 이게 또 아시다시피 또 이러면 또 그 뭐 매도했느냐 봤을 때 다 아시잖아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크래프톤이랑 카카오뱅크 아~ 공매도 시작하니까는 네네. 크래프톤이 1,60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카카오를 1,400억 정도를 매도를 했는데 제가 좀 이럴 때마다 항상 말씀을 좀 드리잖아요. 공매도. 네. 오늘 전체 거래소 및 코스닥을 합친 공매도 거래 대금이 오늘 기준으로 8,200억 정도 되거든요. 오늘 하루? 네. 근데 거래소가 6,700억 네. 그리고 코스닥이 1,400억 정도 돼요. 그런데 여기서 금액으로 가장 많이 공매도를 한 종목이 카카오뱅크가 1,623억입니다. 그럼 이게 오늘 거래된 거의 35%예요. 와. 그러니까 전체 거래 비중에서 공매도 들어간 게 35%라는 얘기죠. 3분의 1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크래프톤이 1,077억이 공매도였는데 이것도 28%입니다. 공매도 거래 비중. 아, 두 개가 거의 뭐 3분의 1. 그러니까는 제가 수요일 날도 부장님 뵙고 말씀드리면서 이거 저기 목요일 이후에 옵션 건물 옵션 만기일 이후에 그 다음 날부터 공매도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고 네, 네, 네. 다른 분 다 말씀했는데 솔직히 제 기억에는 저희 정프로님이랑 그때 얘기 드릴 때 5월 3일 날 처음 공매도 시행한 날 그렇게 생각을 했었잖아요. 과연 첫날부터 그렇게 때릴까? 근데 외국인은 첫날부터 그렇게 때렸거든요. 그때도. 네. 근데 오늘도 바로 첫날인데 대놓고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는 이게 예측이 너무 그러니까 이렇게 안 좋은 게 맞으면 안 되는데 안 좋은 게 너무 잘 맞아요. 좋은 건 잘 안 맞고. 그래서 좀 일단은 그렇고 카카오가 오늘도 공매도가 661억이 있었거든요. 네. 그 네이버도 297억이니까 오늘 카카오랑 네이버는 다행히 반등이 나왔거든요. 카카오 같은 경우가 1.1%. 그러니까 장중에는 그래 더 많이 나왔었는데 밀려요. 밀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도 오늘 2.7% 올랐는데 장중에 4%까지 올랐었거든요. 네네. 또 밀린 거고. 그러니까는 공매도 때문에 밀렸다라는 것보다는 일단 전반적으로 차익 실현 분위기는 좀 더 있는 것 같고 이게 플랫폼 업체도 규제에 대한 분위기가 좀 있으니까 네네네. 요거가 아직은 모르겠어요. 찐바닥이었으면 좋겠는데 찐바닥을 우리가 확인할 거면은 밑에서 거래가 실린 장대 한 봉이 나오면서 거래가 크게 나오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바닥을 잡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거가 빨리 나왔으면 하는 바람은 지금도 항상 하고 있는데 언제인지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 거래소 시장에서는 SKI 테크놀로지를 많이 샀고요. 514억 정도 매수했고 SK하이닉스를 456억 정도 매수한 상황이고 네. 그래서 오늘 반등 나온 종목들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쪽이 반등이 나온 거고 일단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공매도를 많이 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많이 밀렸다라는 부분이 맞을 것 같아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네. 시장은 다음 주에 조금 더 보면서 좀 반등을 좀 기다려야 될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자. 예 그리고 또 뭐 오늘 네. 저 충전 관련된 뭐 섹터들이 또 좀 좋았습니까? 일단 최근에 일단 네. 종목들은 소개시켜 드리는 거는 좀 옳진 않을 것 같고요. 워낙 네. 작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네. 저번 주에도 오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이게 충전소 종목들, 충전소가 충전하는 업체들이 올랐다가 지난주 같은 경우 이번 주 오면서 급속 충전 소재 업체들, 첨가제 쪽이 올랐다가 오늘부터 뭐 현대차에서 발표를 좀 했는데 4분기부터 이제 무선 충전, 전기차 무선 충전 시범 사업을 하겠다. 근데 이게 네. 과기부에서 승인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소위 충전 관련 업체들, 그러니까 작은 종목들이긴 한데 네. 한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상한가 쳤고요. 아모센스라는 종목 자체 상한가 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전기에서 충전 사업 분할 갖고 온 캠트로닉스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6% 오른 상황이고. 캠트로닉스? 네, 네. 어디서 들어봤는데? 캠트로닉스 충전 쪽. 무선 충전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휴대폰 충전이죠. 아, 휴대폰. 네. 그러니까 아모센스 같은 경우도 네. 갤럭시 시리즈의 무선 충전 차폐시트라고 그래 가지고 그걸 납품한 네. 경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지금 현대차한테 아. 아마 이제 선정은 아직 되지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휴대전화 무선 충전 기술이 자동차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여기가 이렇게 그렇죠. 온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보면은 솔직히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다른 거 아닌가?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떤 시세는 그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네. 요즘은 시장이 재미없기 때문에 정말 한쪽으로 쏠리면 진짜로 강하게 쏠리고 왜 그렇게 쳐다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쏠리면 연속성이 있어요. 다음 네, 적어도 네, 이틀까지는 네. 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대부분 분들이 TV라든지 다른 경제 TV를 보면서 이제 오늘 무슨 테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도 지금 내 계좌가 좀 재미가 없고 일단은 어느 정도의 좀 시프트라 그러죠. 계좌 시프트를 위해서는 좀 빨리 좀 수익이 나야 되는데 네. 그런 걸로 좀 쳐다보고 하시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공한 줄 별로 못 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빠른 네, 거는 네. 좀 그렇게 해서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좀 빠르다라는 표현을 좀 말씀드렸는데 오늘 장중에 좀 희한한 일이 좀 있었거든요. 뭐죠? 장중에 그 엔터주들이 좀 많이 빠졌었어요. 엔터. 물론 종가 기준은 좀 밑꼬리를 달면서 올라오긴 했지만은 엔터 4사들이 다 밀렸고 네. SM만 조금 플러스 나서 끝나긴 했는데요. 이게 뭐 아시다시피 아침에 게임주도 밀리고 있었고 염이사님께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규제 때문에. 근데 우리가 중국에서 연예인을 등록제로 뭐 아, 그런 얘기 나오고. 네네네. 근데 그런 거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하이브가 9% 빠졌어요. 시가총액 오늘? 네. 빠졌다가 종가로 3%로 끝났는데 아. 이게 항상 이게 저희는 이제 그런 현상을 보고 추정을 하지 않습니까? 네. 추정을 하는데 외국인 창구를 보니까 엔터 44 공통이 모건스탠리가 많아요. 모건스탠리. 네, 네. 창고 열어보시면 오늘 거 열어보시면 네. 엔터 44 공통적으로 다 모건에서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무슨 의미예요? 일단 그거는 모건한테 물어봐야 될 텐데 일단은 모건 특정 외국계 네. 증권사에 집중이 되면은 네. 뭐 저기 CFD 계좌라든지 네. 혹은 수급적인 이슈인 경우가 많았어요 항상. 근데 그거를 아. 이제 그 어딘지 추정만 할 뿐이지. 네. 근데 이게 그런 이슈가 만약에 새로 나온 것 같을 경우라면 CFD 계좌는 일반적으로 하여튼 꽤 많은 경우에는 한국인인데 외국에서 계좌 터서 이렇게 들어오는 게 그렇죠. CFD인가요? 예. 예. 그러니까 외국계 증권사를 이용을 하는 거고 예. 거기서 이제 자금을 좀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네네네. 매매 같은 경우는 창구가 외국계 증권사로 나오게 되는 거고 오늘 뭐 제약사 하나 같은 경우도 그런 이슈가 있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요즘 같은 그 며칠 전에도 이제 10월 달에 이제 CFD 계좌 증거금이 이제 낮춰진다 하는 부분 때문에 좀 약간 우려가 있긴 있었던 상황인데 일단 뜬금포로 갑작스레 팍팍 빠지는 종목들 같은 보면은 이런 수급적인 이슈가 요즘 좀 그렇죠.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열어보기는 어렵지만 왜냐면 다 계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은 네. 좀 올해 종목들을 오래 들고 있기가 어렵게 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왜냐면 솔직히 카카오도 대부분 투자자들이 오래 들고 있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그제 어제 그렇게 부러뜨려 버리면은 손절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는 네. 직원들끼리 얘기할 때 요즘 시장 특징은 무조건 손절 치게 만든 다음에 올린다. 그러니까 약간의 뇌피셜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만큼 짱짱하고 성장성이 강했던 섹터의 종목들을 갑작스럽게 팍팍 부러뜨려 버리기 때문에 솔직히 리스크 관리해야 되는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 한번 깨지게 되면 첫날 깨지면 장대 한번 나오게 되면 은봉이 한번 나오게 되면 일단 한 번 더 빠지지 않습니까 항상 그러니까는 뭐 추가적인 매매를 해야 된다 뭐 일단 물량을 줄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저희 상담을 드리는 편인데 네네. 근데 이게 꼭 나중에 보면 그런 종목들이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손절 치게 했다가 쫙 올렸거든요 그러니까는 아 진짜 어려우시네 정말 들고 가기 힘들다 왜냐면 리스크 관리 안 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이게 좋은데 그렇다고 현금이 많은 상황도 아니고 아. 더 사야 되는 근데 그렇다고 은봉 첫날 더 사기도 좀 애매한 상황이고 갑자기 올려야 되고 이러니까는 일단 요즘 우리 투자자분들 진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도 고생하고 있고요. 네. 매매하는 입장에서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조금 특징적인 부분이 좀 개인적인 부분은 네. 오늘 이제 장이 조금 반등이 나오면서 네. 몇몇 소부장 종목들이 조금씩은 반등이 나왔어요. 나온 상황인데 일단 뭐 하나마이크론 회사는 지금 신고가 쓰면서 굉장히 잘 가고 있는데 그 같은 경우야 이제 TCKY 뭔가의 그 특허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랬다 치더라도 다른 종목들은 엄청나게 많이 빠져 있거든요. 빠져 있는데 사실은 제가 어제 그 소부장 종목 중에 일부 종목을 매수하려고 오랜만에 그 채글창이라는 좀 종목을 좀 열어봤는데 네. 이게 정말 정말로 거래가 너무 없긴 없더라고요. 제가 많은 금액을 사려는 것도 아니고 일부 금액만 사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호가를 높여야 돼요.
그러니까는 종목들이 시가총액 5천억짜리가 네. 진짜로 매도 호가가 100주, 300주 이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는 그거를 진짜 5천억짜리는 사야 되잖아요. 사야 되는데 정말 내가 지금 솔직히 이제 소부장 쪽 같은 경우도 싼 종목들 굉장히 널리고 널렸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실질적으로 매매를 드려고 하니까는 솔직히 저희가 매매할 때 그래도 10개명이라 그래서 호가 높이지 않고 매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저희만의 룰인데 하는데 이게 고객들은 주문을 넣고 전 체결을 시켜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너무나도 쏠리는 거예요. 안 쳐다보는 섹터는 안 쳐다보고 쳐다보는 섹터만 더 가니까 아까 뭐 충전 무선 충전 이렇게 날아가고 있으니까는 네. 이게 지금 그 괴리를 맞추기가 어려운 게 이래서 이제 시장을 어렵다고 합니다. 다 같이 올라야 되는데 너무나도 그 섹터별로 분산 아니 그 쏠림이 심한 것 같은 경우는 네. 쏠림이 심하면 또 밀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조금 빨리 시장이 안정화되면 어떨까 라는 네. 말씀을 드리는 네. 중이고요. 질문 하나 좀 들어와서 네. 혹시 해결 좀 해주실 수 있는지 그 공매도 상환 기간이라는 게 우리나라만 그 제한이 없습니까? 아니면 다른 나라들도 비슷합니까? 아니면 뭐 우리나라만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계셔서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공매도 상환 기간? 일단 저희는 없는 걸로 저도 기사상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네. 아 그래요. 일단, 근데 외국인 투자라는 기관처럼 그런데 일단 그때 처음에 저희가 공매도 이제 처음 시행할 때 네. 그 개인들도 대주 거래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제가. 근데 그때 같은 경우도 일단 개인들 같은 경우는 만기가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는 우리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투자가는 만기가 없는데 아. 개인 투자 같은 대주 거래 하는데. 우리가 갚아야 되니까는 네. 그거 같은 경우가 좀 개인적으로는 그렇고 아. 외국계 사례까지는 제가 사례별로는 정확히 파악은 제가 못해봤어요. 제가 알기로는 예. 특정 상환 기간을 우리가 뭐 약정을 6개월, 1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렇게 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이자를 계속 받으니까 네. 그쪽에서 그 주식이 꼭 필요하지 않으면 계속 이자를 받으면서 내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계속 빌려가다가 이제 사전적으로 그냥 갚아달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없다 하더라도 이게 어떤 이자를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6개월이나 아니면 연간으로 네. 계속해서 연장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얘기를 하면서 네. 가는 겁니다. 확인은 하죠. 예, 예. 아 그렇군요. 네 아마 좀 해결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뭐 특징적인 섹터나 뭐 이슈가 좀 있었나요? 일단 지금 코롱 그룹 수요일 날도 좋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더 좋아졌어요. 코롱이요? 네 지금. 오늘 그 지주사 코오롱 주식이 26% 올랐거든요. 에? 그 무겁던 코오롱이 지주사가 오늘? 예. 네. 아. 그러니까 그리고 글로벌하고 인도하고 뭐 이런 것들하고 맞습니다. 예, 예. 예. 인도도 잘 올랐고요. 예. 근데 요즘 조금 특징이 예. 요즘 시장에 소외돼 있는데 코오롱 생명과학이 예. 난 모르게 오르고 있어요, 지금. 진짜로 이렇게 시장에서 거의 회자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제 기억에 코롱이라는 지주사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지주사의 그룹 리스크가 좀 발현이 되면서 더 많이 빠졌고 오를 때도 화끈하게 올랐는데 그룹 리스크가 발현될 때 첫 번째 같은 게 티슈진이었거든요 예전에 코롱 티슈진 예예 예. 근데 그거 좀 문제 생겼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직 거래 정지 상태고요 지금 예예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코롱 생명과학이 지금 6% 정도 오늘도 올랐고. 기술적으로 차트 보면 정말로 이쁘게 오르고 있어요. 인보사 그게 코롱이죠? 맞습니다. 예, 아, 예. 네네네. 그래서 일단 뭐 정확한 내용은 저희도 파악 중이긴 한데 시장에서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리스크를 좀 다운시키는 시장의 소리가 있지 않으라고 추정은 하고 있는 중이고요. 뭐 어쨌든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도 최근에 수소 이슈 붙으면서 강하게 올랐고 오늘 기사 보니까는 코오롱 그룹에서도 수소 전담 그룹을 신설하겠다라는 부분도 나오긴 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수소 회사로 좀 변화하고 있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네. 일단 그 내부적 그 자세한 내용을 봤을 때는 리스크 그룹 리스크 해소에 대한 부분도 일단 시장에서 온기로 퍼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일단 맞을 것 같고요.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대부분 종목들이 요즘 보면은요 그 수소가 살짝 스치면 올라요 정말로 정말로. 그러니까 작은 건 시가총 2천억짜리가 아. 갑자기 뭐 현대차 수소를 논의하고 있는 곳을 한다. 그러면 이제 상한가치고. 아. 네, 그런 거기 때문에 가스 살짝만 맡아도 바로 바로 상한가치더라고요. 아. 그리고 일단 그렇게 시장은 변화하고 있는 중이고. 네. 그리고 또 말씀 안 드린 게 이제 오늘 저기 기아차가 많이 빠졌어요. 기아차요? 기아차 4% 빠졌고 현대위아도 4% 빠졌고요. 이게 그리고 이제 애플카 이슈로 최근에 회자되고 있는 LG전자가 3% 정도 플러스 LG노트가 3.8% 아침에 염유사님께서 살짝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제 추정이죠. 확정된 건 아직 모르는데 이제 현대차 아니고 애플에서는
이제 그 폭스콘 형태로 이제 위탁 생산처에 가겠다 해서 그것이 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오는 건데 그렇더라도 솔직히 기아차가 애플카 때문에 오른 거 아니었잖아요. 최근에 빠져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또 빠지니까 좀 양성차에서 배제가 된다 이런 부분이라서 내심 약간 기대하셨나 보다.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좀 최근에 들어왔던 분들이 그걸 저기 기대가 들어갔는데 손절 물량일 수 있는 거고. 근데 좀 그렇게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현대차 기아차 좀 엄청 싼 주식인데 일단 그렇게 해서 그거 좀 아쉬웠던 하루였고요. 일단 지금 오늘까지 전반적인 시장을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올랐으면 바람은 있고 올랐으면 한 바람은 네. 하나 있겠죠. 코스닥 기준으로 한 2.5% 정도 올라서 끝나면 좀 아름다웠었는데 그게 좀 아쉬워서 좀 이렇게 왔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좀 느낌은 시장이 중심이 없다는 느낌이죠. 맞습니다. 시장이 중심이 없으니 뭐 주도 섹터나 아니면 주도 종목이라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그 흐름을 타면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근데 그런 게 없고 시장이 좀 멈춰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 주고 움직이고 또 뉴스에 의해서 바짝바짝 움직이고 뭐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근데 걱정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시장이 되면은 자기가 이제 주식을 들고 있던 분들은 그럼 좀 짜증나기 시작하거든요. 답답하고. 야, 그러면 나도 저쪽에 쫓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그걸 안 해봤던 분들이 그런 매매를 하면은 그러면은 정말 여기서 터지고 저기 터지고 이런 경우가 과거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엇박자 타는 거죠. 자기 스타일 가지고 하는 게 그냥 좋지 않을까 생각. 가장 중요. 저는 이제 주로 얻어맞는 스타일이라 제 스타일로 가면 계속 얻어맞더라고요. 자 그리고 뭐 좋은 리포트 하나 짧게 좀 소개 좀 하나 해주실까요? 네, 일단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최근 시장을 좀 잘 표현하는 것 같아서 당사에 김광현 연구원이 계신데요. 제목이 러닝머신 열심히 뛰어야 제자리입니다. 시황 리포트인데 굉장히 제목이 재밌는데요. 이게 지수 같은 경우 오늘 3125포인트고 막상 3300 갔다가 3100이면은 한 5% 6% 빠진 거군 지수 기준으로. 근데 체감이 엄청 안 좋습니다. 안 좋은 이유를 좀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일단 최근에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같은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상장이 되고 있는 중이니 그쪽으로 시가총 그 시장이 매기가 쏠린 거고요. 대부분 이제 위탁 운용 자금, 왜 코스피라든지 코스닥 150을 추종하는 대부분 기관이나 외국인 자금들 같은 경우는 그런 종목들을 상장 첫날도 매매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그런 종목들이 따상을 하게 되거나 상한가를 쳐버리면은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날도 사게 되는 거예요. 생각한 비율을 사야 되는데 못 사니까. 그러니까는 그 다음날 시초가에도 추가 상승이 나오기도 하는 부분이 최근에 공모주의 그런 사례였는데 이게 그래서 대부분 종목들이 공모가보다 높은 주가의 필요 이상의 비중으로 편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제가 저기 준비한 자료 좀 띄워주시면서 같이 말씀을 드릴 텐데 이렇게 지금 필요 이상으로 자금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종목들 같은 경우는 또 충분히 매도가 나올 수가 있고 근데 그 종목을 사면서 다른 종목을 매도하게 되거든요. 그렇겠죠. 그래, 그거 자체가 시장의 왜곡을 불러왔다라는 거고 자료에 좀 제일 밑에 보시면은 흡수 자금이라는 게 표현이 있을 거예요. 흡수? 이게 어떻게 산술이 된 거냐면요. 첫 번째 종목 SK 바이오사이언스잖아요. 그다음 SK IET, 카뱅, 크래프톤의 네 종목을 최근에 상장한 거 총 10조 이상을 소팅을 한 건데 공모주 비중이 30%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공개하는 종목 그 비중이 대주주 비율을 뺀 거를 상장일 첫날이랑 지금 현재랑 비교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종목이 올랐을 텐데 시가 그러면은 지금 현재 공모주 비중을 곱해서 현재가로 곱한 거를 지금 시가총액 비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거 자체를 차익을 빼봤을 때는 5조가 넘어요.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러면 이 5조에 대한 부분은 새로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을 팔아서 들어왔든 혹은 신규 자금이 들어오더라도 이쪽으로 쏠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겠죠. 그러니까는 새로운 종목이 넘어서게 올라오게 되면은 그쪽으로 자금이 흡수가 되기 때문에 막상 지수 같은 경우는 같은 자리에 있더라도 다른 종목은 떨어지는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러닝머신 같은 경우가 돌아가봤자 제자리다. 아무리 뛰어도. 그러니까 체감적으로 일단은 더 우리 투자자분들이 더 지수 때보다 더 하락을 느끼는 이유가 이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뭐 이건 솔직히 저희가 느낌적으로는 알고 있었을 텐데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저 그 기대감 저기 종목으로 아니 종목이 아니고 이제 전략으로 말씀드리자면 오늘부터 카뱅이랑 크래프톤이 공매도가 되는데 나온 상황이고 이게 그 공매도의 형태상
대놓고서 얘만 매도 쳐야지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헤지펀드라든지 그런 쪽 같은 경우는 롱숏 형태로 공매도를 하게 그렇죠. 되거든요. 그러면 롱숏 형태가 된다면은 예를 들어서 카뱅을 공매도 하더라도 KB금융은 롱을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같은 섹터 내에 있는 종목들이 롱에 보이는 싸이버 종목들이 좀 더 우월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매매를 하더라도 네. 그 섹터 내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싸 보이는 종목이 그다음 다른 종목들이 숏이 들어가게 되면 롱이 더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오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아, 그건 한번 좀 해석을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창 부장님. 그 롱숏 펀드들은 이제 펀드들 대부분의 기관들은 네. 네이키드로 한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네. 롱은 매수, 숏은 매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같은 종목을 아니요. 다른 종목을. 예, 예. 섹터 내의 다른 종목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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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어가는데 과거에는 어떻게 많이 했었냐면은 네.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 이제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 롱 LG그룹의 LG를 숏을 많이 했었어요. 아, 예, 맞습니다. 꾸준히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LG그룹이 참 못 올라갔었어요. 계속 그쪽은 숏을 하고 있으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그건? 전반적인 이제 이익도 지금 당장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성장성을 보면서 네. 그냥 아무거나 숏하지는 않고요. 네. 좀 이제 좋지 않은 쪽을 이제 아, 또는 너무 예전에 고평가됐다는 쪽에 이제 이런 쪽이 이제 그러니까 전자 섹터에 내가 1조로 가는데 네. 1조를 살 때 삼성전자는 이제 사는 걸로 가고 네, 네. 이제 LG전자는 네, 파는 걸로 가고 파는 걸로 가고 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성장률의 차이에 따라서 어떤 네. 쪽에 그 차익을 한쪽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한쪽에서 이익을 보면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많이 하는 건데요. 아까 좀 이제 중간에 말씀 주신 것도 그 카뱅이나 크래프톤이 이제 당장 오늘부터 되는데 바로 뭐 예상과 좀 뭐랄까 안 해도 되는데 왜 했나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지금도 지금 말씀 주신 그 내용과 똑같은 거죠. 이들은 롱숏으로 합성 포지션 들어가기 때문에 네. 꼭 반드시 저게 나빠서 그냥 숏을 치는 게 아니고 하나를 롱하면 어쩔 수 없이 숏을 쳐야 된다는 거죠. 포지션 구축을 하는 거예요. 일정 정도 롱 숏을 그냥 갖다 놓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혹시나 뭐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성장성이 있다는데 좋다고 하는데 뭐 뭐 매도 안 할 수도 있겠지 이런 게 아니고요. 기계적으로 하는 거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중에 조금 그래 더 숏치기 좋은 친구를 고르긴 하겠지만 하여튼 네.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숏을 칠 수는 있다는 거죠. 일단은 많이 오른 종목이 숏을 많이 하고요. 오른 종목이 CFD 같은 경우 거래도 보면은 많이 오른 종목은 무조건 매도 나옵니다. 숏이 거의 그냥 뭐 성장성 이런 거 안 따지고 숏이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 그래요? 종목은. 많이 오르면 예. 근데 그 종목을 숏이 나오는 걸 이기고 수급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지. 네네네. 예,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원리가 또 작동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잘 참고하면서 투자를 좀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의 증시 상황 그리고 현장 분위기, 장 분위기까지 같이 전해주신 우리 유한타증권의 박현상 차장님 지금 댓글에도 가장 살아있는 얘기를 해주신다 뭐 이런 얘기 좀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